바로 이 안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길을 나선 사무엘은 숲이 우거진 언덕길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어. 소화전 기둥처럼 다부지고 두툼한 체격에 무릎까지 수염을 길게 기른 그의 모습은 마치 멀리서 보면 머리에서 하얀 머리카락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농부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는 그 아들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면담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한 거야. 사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야. 가장 먼저 엘리압은 굉장히 뻐기기를 잘하는 골목대장 스타일에 오직 힘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어. 커다란 몸집에 야수 같은 외모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엘리압에게 사무엘 역시 눈길을 주게 되었어. 하지만 사무엘은 곧 그의 내면을 꿰뚫어봤지. 그의 외모와는 달리 내면이 보잘것없었어.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어. 둘째는 큰 키에 삐쩍 마르고 두툼한 안경을 쓴 채 굉장히 조소한 듯한 표정을 짓는 아비나답이었어. 그는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왔어.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말을 쓰면서 자기가 가진 그 학식을 막 자랑을 했어. 사무엘의 눈에는 그가 좀 지적인 속물처럼 보였어.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 손을 저었지. 다음은 세 번째 아들 삼마의 차례였어. 그는 케빈 클라인 청바지에 악어 가죽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굉장히 고상한 척하는 멋쟁이였어. 그는 베들레헴 촌동네에 사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어. 아니 어떻게 된 동네가 무슨 부츠에 쇳똥을 묻히지 않고서는 길을 달릴 수가 없구만. 아 정말 짜증나. 사무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지. 근데 이렇게 글을 읽고 생각나는 거 없어? 생각나는 거요?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구나. 맞았어. 바로 이 책. 우와.